안녕하세요. 다빈치의 조세영입니다. 저희 디로곤이 벌써 세 번째 에피소드를 맞이했어요. 이번 에피소드는 저에게 개인적으로 질문을 주셨던 내용을 바탕으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하늘에 떠 있는 비행차를 보았는데 모양이 서로 달랐다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분은 아마 패러글라이더와 행글라이더를 동시에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행글라이더와 패러글라이딩의 차이점을 아주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알아보도록. 행글라이더와 패러글라이딩의 차이점에 관하여 아주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글라이더는 사람이 매달려서 타는 기종입니다. 행은 단어 그대로 해석하면 걸다, 매달다 라는 뜻인데요. 영상처럼 글라이더에 사람이 매달려 있는 형태로 비행을 하게 되죠. 패러는 낙하산, 파라슈트죠.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 글라이딩을 합니다. 여기서 파라슈트와는 차이점이 생기죠. 파라슈트, 글라이딩이 합쳐져서 파라글라이딩이 된 거고요. 모양은 이렇게 다릅니다. 크게 차이 나는 것은 행글라이더는 무게 중심을 몸으로 이동하면서 좌우 방향을 조절하고요. 패러글라이딩도 행글라이더와 마찬가지로 몸으로 무게 중심을 이동하면서 방향을 조절할 수 있지만 메인은 양손으로 브레이크를 당겨서 방향 조절을 합니다. 두 글라이더 다 산에서 이륙하는 것과 서머를 이용한 비행이 가능하다는 것은 비슷합니다. 물론 두 글라이더 모두 모터를 달면 땅에서 이륙할 수 있습니다. 행글라이더는 ULM이라고 하고 패러글라이딩은 PPG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냥 편하게 모터패러라고 합니다. 행글라이더의 형태에 대한 특징은 뼈대가 있는 삼각형 모양으로 굉장히 빠르고 무겁습니다. 기체의 무게가 16kg에서 25kg 정도 나가죠. 패러는 뼈대가 없고 행글라이더 대비 가볍고 가방에 들어가고 조금 느립니다. 무게는 2kg에서 7kg 정도까지 나갑니다. 행글라이더는 접으면 길이가 아주 길죠. 패러는 가방 하나에 다 들어가고요. 경량 버전은 더 작고 가볍습니다. 패러글라이더는 행글라이더에 비해 휴대성이 좋고 가격이 저렴해서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다빈치 글라이더는 패러글라이딩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패러글라이딩 제조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에피소드들은 대부분 패러글라이딩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패러글라이딩을 잘 알고 싶다면 혹은 패러글라이딩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상해.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요. 안녕.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저 이거 가져가도 돼요? 감사합니다.